70만 원. 네. MC 30만 원. 비식비 아, 100만 원. 아, 좋습니다. 아, 아니 아까 더블로 한다며 80이지. 아니 아까 더블로 한다며 80이지. 어, 피디가 양아치 80만 원. 네, 피디가 양아치 80만 원. MC분들은 30만 원. 끝나는 마당에 아주 그냥 훈훈하네. 싸우고 아니, 아주 그냥. 막판에 동계사가 확실하게 해야지. 야, 이런 분위기도 좋아. 아, 맨날 그래. 뭐 아쉬워서 끌어안고 하지 말고 그래. 그냥 정싹대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끝나는 것도 좋아. 아, 웃기다. 아.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네. 풀어봤습니다. 네. 아. 아, 네. 아 진짜 자. 우리 진짜 오래 했구나. 어, 네. 오래 했어. 그러게요. 그럼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네. 이 방을 비워줍시다. 자, 그럼 뭐 누구부터 할까요? 좀 늦게 온 사람부터 할까요? 네네. 어, 저는 사실 옥탑방의 문제아들 합류하게 된 지 한 1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참 좋은 형 누나들이랑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고. 네네. 슬레이트 치러 왔습니다. 잘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고단하셨다. 프로그램과의 이별은 늘 익숙해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참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같이 울어준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사실 그 뭐 연인 간의 이별도 뭐 어느 정도 헤어질만 해서 헤어지면 좀 이,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아쉬움이 없어요? 뭐 어떻게 뭐 상황적으로 이렇게 또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너무 좋은 기억이었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제 메모장에 아직도 적혀 있거든요. 그때 보내주신 문자가 내가 승질이 난다 만약에 그래도 승질을 다 낼 수 있는 정도의 동생. 실제로 폭력이 일어나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지. 아 맞을 수 있겠구나. 또 오랜만에 만난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방송하는 동안 굉장히 즐거웠고 또 많이 배우고 예, 갑니다. 언제든 뭐 또 다른 좋은 데서 또 인사를 또 다시 드려야죠. 예. 네. 이게 그 아무래도 그 첫 때 그 같이 했던 우리 용만이 형 경우니까 지금 이렇게 다 지금 막 생각이 나고 사랑해 진짜. 아 사랑해. 아 사랑해. 그럼. 보자 보자. 아니 배가 잘 우리끼리 결혼 방송이라니까. 아니 아무리 애인도 보자. 하선이 항상 참고하고. 한혜진 씨는 외모 칭찬은 절대 안 해요. 사랑스러워요.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꾸준히 이렇게 네. 사랑받기도 쉽지가 않은데 7년 맞아요. 동안 제 지식은 다 옥탑방에 있었어요. 이제 저의 지식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오늘 풀어보니까 예. 누나 다시 보기로 다시 봐도 그럼. 다시 또 할 수 있죠. 어, 공부할 수 있어요. 당분간 다시 보기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 우와! 우와! 모조리 나 모조리 오빠 5,600원만 주세요. 도시 가스비 냉에 미납됐어요.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모두의 얘기에 정말 다 공감하고요. 네. 이 자리에 없지만 처음부터 같이 했던 용만이 오빠 경훈이 너무 참 보고 싶고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고 그리고 다녀가신 게스트분들 한결같이 하셨던 얘기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한 자리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헤어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 오랜만에 되게 많이 웃고 가네. 맞아요. 저 또 나오면 안 돼요? 소 한 번만 다시 불러주세요. 시청자분들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단칸방의 아이들로 네. 어? 홍돌이 지하방에 방공호의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아, 괜찮네. 방고해. 괜찮아, 괜찮아. 지금 다들 뭐 하나씩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준비하더라고요. 스피노프로 네. 다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문제 내느라 고생한 우리 스태프분들, 네. 촬영팀들 너무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